잠준입니다. 오늘은 그냥 잠을 자려고 하다가 요즘 컨텐츠를 뭘 해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와인을 한잔 마시면서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와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마시는 와인, 와인산지 하면 유명한 곳이 뭐 브르고뉴, 샴파뉴, 알자스, 뭐 나파밸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 하면 보르도. 프랑스 남서부 지방에 있는 보르도 지역이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보르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보르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프랑스는 예로부터 북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바이킹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도인 파리까지 바이킹들이 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또 그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손을 내서 다시 약탈하고 그런 피해들을 너무 많이 봐서 샤를 3세라는 왕이 바이킹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을 우리로 말하면 인천이죠. 서울의 인천 같은 노르망디 지역에 야 니네들 이 봉토라고 그래요. 이 땅을 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살면서 다른 바이킹들 못 오게 좀 막아달라고 그쪽에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봉토 영주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땅을 줘서 살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자리 잡고 살다가 어느 날 봤을 롤로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갖고 다시 영국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영국에 쳐들어가서 영국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게 바로 영국의 시조이자 영국 왕실의 시조이자 노르망 왕조의 출발이 된 헨리 1세의 아버지인 롤로가 영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헨리 1세는 이 엘리노 아키텐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엘리노 아키텐이라는 여자는 프랑스 왕과 한번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헨리 1세보다 9살이 많은 이혼녀였던 거죠. 그 이혼녀랑 헨리 1세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다분히 정략적인 이유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 엘리노 아키텐은 상당히 많은 봉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봉토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왕가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지방의 영주인 거죠. 그런 봉토를 어느 정도 보르도 지역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었죠. 나중에는 그 아키텐이 거의 프랑스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정도로 영토가 커지게 됩니다. 이 아키텐 공주가 영국의 왕자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왕자가 결혼 후 2년 후에 왕이 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촌수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노르망디 왕가는 대대로 프랑스 왕의 신하였죠. 그래서 이 봉토가 영국 왕실의 소유가 되긴 했지만 나중에 영국 왕은 프랑스 왕한테 충성을 맹세를 해야 됐습니다. 충성 맹세라는 것은 우리 영화에 보면 기사 자기 내리듯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칼을 내리고 충성을 맹세해야지 이 땅의 이 봉토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됐었죠.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별로 좀 달갑지 않았던 거죠. 영국이 이 아키텐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노르망디 왕조가 생긴 다음에 노르망디 왕조는 프랑스에 살던 문화라든지 풍습을 그대로 다 가져갔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인 와인입니다. 노르망디에서 와인을 많이 마시다가 영국에 갔더니 와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인의 산지를 찾아야 되는데 당시 와인의 산지는 뭐 알자스도 있었고 샴파뉴 지방도 있었고 보르도, 뭐 브르고뉴 다 와인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해상으로 운송하기에 보르도가 가장 가까웠어요. 배를 타고 한 바퀴 돌면 바로 보르도가 있었고 또 그 바이킹 쪽의 후손인 노르망디 왕조들은 상당히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르도에서 와인을 가져가기가 가장 가까웠죠. 그래서 그 보르도 와인을 가져다가 많이 마셨는데 마침 아키테네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영국은 더 이상 보르도 와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값싸게 와인을 가져가서 영국 왕실이 마셨는데 영국 왕실이 이제 그 봉토인 보르도 지방, 아키텐 지방의 와인만 가져가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꼬냑 지방과 그 바로 밑에 있는 아르망냑 지방에서는 와인의 수출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품질은 비슷한데 와인을 안 나가니까 이 와인을 증류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오늘의 꼬냑과 오늘의 아르마냑이 된 거죠. 그것들을 이제 그 지방에서는 남은 와인들로 만들게 됐던 거고 영국은 그때부터 12세기 때부터 이제 보르도 와인을 집중적으로 마시면서 보르도에 어떻게 보르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영국이 이제 봉토의 영주로서 화려하기보다는 아예 이 땅들을 먹고 싶어서 100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00년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이 거의 110년 가까이 이제 싸운 전쟁인데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프랑스 내에 있는 봉토를, 그러니까 영토죠. 실제로는 어떤 령의 개념인데 봉토라고 부르는 것들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영주가 소유한 땅인데 이거를 이제는 자기네 국가를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영토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쟁의 초반에는 영국이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이기고 프랑스군을 다 퇴패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잔다르크가 나와서 모든 전세가 역전이 되고 영국이 소유하고 있던 프랑스의 모든 봉토를 잃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기존에도 뭐 여러 군데 와인밭이 있어서 문제는 없었지만 영국은 가장 중요한 보르도라는 이 와인 산지를 잃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영국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르도에서 와인을 못 가져오니까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포르투갈이 나옵니다. 포르투갈에 보르도 품종의 와인 나무를 심어서 와인을 수확하는데 그게 오늘날의 뽁도. 왜 뽁도에 럼이나 위스키를 조금 타서 도수가 좀 높은 와인으로 만들었냐면 이동거리가 보르도보다 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와인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와인에다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알코올 조금 타니까 부패가 덜 일어나고 이동하기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뽁도에서 와인을 심어서 가져다 먹었는데 이게 보르도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루이 10세 때 프랑스가 교역을 요청을 해서 보르도 와인을 다시 수입하게 됩니다. 수입해서 이제 마시게 되는 거죠. 보르도 와인을 수입해서 마시던 영국은 배에 정확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배를 측정하는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처음 등장한 게 톤이라는 개념입니다. 톤이라는 개념은 뭐를 뜻하냐면 우리 오크통으로 된 와인통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225리터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 225리터짜리 와인통을 4개를 묶게 되면 1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 4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오크통을 실을 수 있느냐 그걸 갖고 오늘날의 배의 크기를 가름하는 톤수를 정하게 된 거죠. 그 톤수의 기원은 바로 오크통의 개수였습니다. 보르도에 대한 영국의 사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 후에도 영국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보르도에 와인들을 수입을 해서 영국에서 마시고 있죠. 지금도 지금도 영국에서는 와인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소량만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와인의 소비는 세계 6위 정도 되고요. 수입량으로 따지면 거의 한 3위 정도의 수입 국가죠. 상당히 많은 양의 프랑스 와인을 수입해서 마시다가 영국이 신대륙에 심어서 재배한 와인들이 오늘날의 신대륙 와인입니다. 이 신대륙 와인들이 또 재미있는 것들은 많은 보르도 지역 출신의
기술자, 와이너리에 근무했던, 종사했던 뭐 소믈리에라든지 그런 와이너리의 종사자들이 많이 넘어가서 보르도 스타일로 만든 와인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뭐 우리가 잘 아는 나파밸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보르도 출신 기술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처럼 와인 생산이 많이 되지 않는 영국이 와인 산업에 참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와인이 나던 보르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간 전쟁을 벌였고요. 그 100년 전쟁의 승리는 프랑스가 가지게 됩니다. 승리한 프랑스는 보르도의 와인 산업을 발전을 시키게 되고요. 그 와인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축적이 오늘날 프랑스 와인 산업의 뿌리가 100년 전쟁에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와인을 차지하기 위한 열강들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